딴딴딴 소개합니다. 짜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열어놓고 바로 찐다? 아, 했어? 응. 하나, 둘, 셋. 마카! 오늘 먹을 음식은 집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 이거 떡갈비를 좀 잘라줄까 싶어서. 떡갈비는 그대로 먹는 게 맛이지. 그치? 말하긴 한데 필요하면 말해.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대박이야? 엄마도 아직 그 맛도 못 봤다. 한마디로 표현해줘. 따봉. 따봉. 이거 찍어 먹은 거 없어? 맛있다. 익히면서 소스 버섯이 녹여가지고. 야, 버섯도 먹어봐. 버섯 진짜 맛있어. 고기만 먹어. 그럼 사안이는 버섯 빼. 아, 고기만 먹어. 근데 엄마 이거 그냥 뼈로 하면 되는데 왜 버섯으로 했어? 뼈가 없으니까. 야, 뼈 진짜 없어? 맛있다. 하면 돼. 이건 같이 먹어야겠다. 저거 이거 아주 미슐랭인데? 야, 근데 생각보다 고기 부드럽다. 진짜 오빠야. 이거 엄마가 먹으면 안 돼. 이건 그냥 갈은 걸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니야? 맞지? 밥은 말아 먹어야 돼. 감자 맛있어서 여기 참치도 들어갔어. 감자니까 달라. 먹어, 많이 먹어. 야, 아빠 오늘 하루에 피로가 그냥 싹 풀린다. 주환이 여기다 펴줄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어. 나 웃긴 거 보이지 않아? 근데 아니야. 근데 누구 들어갔어. 근데 아빠 엄마 오늘 엄청 맛있는 거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고추, 여기가 고추 들어가 있지. 그래서 살짝 고추 냄새도 나고 이렇게 맡은 다음에 살짝 참치 냄새도 나는데 했는데 진짜 두 재료가 다 들어가 있네. 아, 국물 부족해? 아, 이거 세발나물이라고 몸에 엄청 좋아. 나 지금 왜 세발나물인 줄 알아? 네? 세 개의 발을 가지고.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어, 그래? 어. 발이 세 개야? 네 개가 이렇게 세 갈래, 이렇게 세 아니네. 근데 이게 세 갈래를 나눠준다 그래서 세 발 나물이. 아, 진짜? 세 발 나물이라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거 어디서 잡았는지 알아요, 여보? 어디서 잡았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 이 세발나물. 난 좋아해. 어디서 잡았는데? 몰라? 맞춰봐. 산. 땡. 왠지 좀 미나리 같이 물가에서 자랄 것 같아. 이거 바다에서 자라는 거야, 이거? 응? 진짜요? 바닷가 근처, 이제 해안가 이런데. 몰랐어? 알든 말든 맛있으면 됐어. 일단 맛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감자조림 진짜 맛있지? 너네 이거 말고 그냥 이만큼 먹을까? 나 깔고추도 진짜 좋아했는데 멸치랑 같이 해. 이거 찜도 진짜 맛있지. 깔고추 맛있지. 야, 이거 떡갈비 괜찮네. 생각보다 먹을 게 되게 많다. 너무 파리고추 였다니까 그냥. 아니야. 이거 다 먹으면은 바꾸면 되지. 아빠 이거 아빠 먹어. 왜? 버섯 빼고 줄까? 내 아주 소환이 나이 때는 버섯을 좀 안 좋아하긴 했어. 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 여기
다 뭔가 봄에 어울리는 음식이지. 난 자기들 다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맛있으니까. 맛있다. 밥 더 줄까? 자네 밥 더 줘? 오빠 이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럼 맛있지? 감자만두도 진짜 맛있네. 아, 천천히 먹자. 운동 안 가지. 천천히 먹어, 오빠. 어? 어, 운동 안 가지. 그럼 뭐 쉬는 게 아니니까. 다 먹었어, 벌써? 어! 아니. 저 너무 맛있지. 와. 막 친구들이랑 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집밥 먹으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맛있다. 너무 그게 행복이야. 아 맛있다. 엄마도 며칠 전부터 이거 페발나물도 먹고 싶고 꽈리고추찜 이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매콤한 감자조림도 먹고 싶고 막 이랬거든. 근데 고춧가루가 맵나 봐. 엄마, 청양고추 안 넣는데도 맵다. 이거 뭐야? 먹어봐야 돼 이거. 다시 조금만 더 줄게. 감자주 좋아하니? 아니, 생겨. 참치? 엄마 나도 난 그냥 감자 넣어줘. 응. 잠깐만 형아 감자 좀 주고. 어? 예. 근데 진짜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다 가족이 둘러 앉아서 저녁을 먹는 거 오늘 진짜 이게 행복한 거야. 당신도 어릴 때 가족 다 같이 저녁 먹은 적 많지 않지? 나는 많았던 것 같아. 인사할 때만 올 거야. 항상 이렇게 엄마가 막 차려서 같이 먹었지, 넷이. 나는 아빠는 별로 없어. 할아버지랑 이러신 곳이니까 쉬는 날도 없고 일도 늦게까지 하시니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는 시간이 거의 없지. 그래? 그럼. 맛있어. 이거 왠지 다 먹을 것 같긴 했는데 진짜 다 먹네. 와우, 진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추천이다. 저거 줘. 응? 빨리 줘.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약간 음식에 참치 들어간 거 좀 좋아해. 맞아 오빠 진짜. 감자도 아주 잘 익었다. 포슬포슬. 감자라고 이거. 더 줄까? 나는 밥 안 먹고 감자 먹을래. 주한이 이거 고기 더 먹을래? 주한이 먹을래? 주한이도 물 줄까? 와 배부르다. 버섯이랑 함박스테이크 조합이 나쁘지 않네. 그치? 그리고 이거 세발나물 형님 먹어봐.
고기랑 같이 아주 맛있어. 누가 먹으려고 했어? 엄마 이거만 먹고 이제 인사하자.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집밥은 아주 집밥이 최고야. 그렇지. 아. 아빠 진짜 대단하다. 끝나고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그럼 오늘도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